복주의 요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봐보죠. 뭐 등급, 성급 이런 건 됐고. 어서 오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복주 요리는 이제 기본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코어 덱에 꼭 필요한 캐릭터죠. 자전원, 창세, 본능, 본덱, 뭐 이렇게 코어 덱이라고 하면 세 개가 있는데, 코어 덱에 하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능 요리. 뭐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본능 요리를 좀 알아보죠. 일단 이게 왜 코어 덱이냐? 리더 스킬 있죠. 리더 스킬. 리더 스킬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코어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설명이 많이 바뀌었네. 복주 요리가 등장했을 때 아군 진영에서 호혼, 사혼, 웅웅, 기혼 네 종류의 전원이 존재할 경우 첫 턴에 모든 격투가의 데미지 감면율이 증가한다. 이 조건을 맞추면은 첫 턴, 한 턴을 뭐 지금 제 캐릭터는 34%지만 뭐 더 키우신 분들은 있겠죠. 더 좋겠죠. 그리고 감면율이라는 게 일단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고,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데미지율이 있고 데미지 감면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, 공격력하고 방어력하고라고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, 이제 이 수치를 한번 봐보자. 여기 보면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죠.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고 데미지율이 있고 데미지 감소율이 있고. 근데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공방은 일반적으로 아는 공방이고, 데미지율은 제가 볼 때는 뭐 1000 데미지다. 1000 데미지인데 뭐 56%니까 뭐 5600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 이건가? 퍼센트니까?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기는 제가 아직 사전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. 하여튼 데미지 받는 양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1000 데미지 받을 거 50%면은 500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 아닐까요? 네, 그럴 거예요. 저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알고 있어서 제가 아는 한도에 의해서 알려드릴게요. 또 고수님들은 뭐 채팅으로 한 번씩 쳐주세요.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. 그리고 스킬이 있는데, 스킬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은 분노를 흡수한다. 분노를 흡수한다. 200을 흡수하는가 동시에 분노를 깎죠. 좋은 거예요. 모르겠네. 이건 그냥 키우지 않았는데 10만이네. 그리고 필살기는 8주배. 데미지 감면율이 16%와 데미지율 12% 흡수 동시에 15% 확률로 적의 마비. 만약 상대 격투가 전원 종류보다 3개가 적을 경우 종류가 25% 증가하네. 이런 건 몰랐네. 나도 지금 알았네. 02랑 13? 안 하시는 것 같다고? 안 하는 것 같다고? 네, 거의 안 합니다. 좀 이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하다가, 아니죠, 주 컨텐츠는 모바일이었죠. 모바일을 먼저 올렸고 모바일을 더 많이 봐주시니까. 사실 이게 뭐든지 성과가 없으면은 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저거 대전 게임은 제가 좀 더 성장을 한 뒤에 그때
때 다시 꺼내보겠습니다. 지금은 한쪽으로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요거 컨텐츠를 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하시다가 이제 또 제 영상 또 많이 찾다가 또 뒤에 거 보다가 하시다가 감사합니다. 또 격겜 뭐 해주세요 막 그러면 하겠죠.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 막 올리고 방송도 따로 하고 따로 하진 않아요. 따로는 거의 안 해요. 지금은 모바일로 좀 집중을 하다가 저도 웬만한 성과가 조금 나온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대전 게임에 들고 나오고 지금은 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려고. 어서오세요. 노력 중입니다. 너무 메뉴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올스타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. 그럼 팔문을 한번 볼까요? 팔문은 자신의 흡혈률 증가. 14자재 격투가가 많을수록 아군 적군 구분하지 않은 자신의 제어율이 높아진다. 최고 20%. 최고 20%라. 좀 짜긴 짜네요, 20%가. 이게 더 올리면 더 올라가나? 이거는 뭐, 4전원. 이것도 뭐, 곰혼 영웅에게 별도의 데미지 이거 추가가 됐네요. 네, 올스타는 지금 97 이후엔 없어요. 콘텐츠가 없어요. 스토리는. 요거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나비를 시키고 5% 정도 올라갔고 흡혈률 여기다가 필살기가 바뀌죠. 리천공 1029 이라고 있나? 시점구 단일 목표로 바뀌죠. 감면율은 이건 좀 더 올라가고 흡수율 올라가고 마비시키고 동시에 청년? 뭐 하여튼 여러가지가 들어가네요. 15일을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스트라이커는 아직 안 나왔고 전원은 폭곰의 혼.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첫 번째 코너를 뭐 더 딴 거 볼 거 있나? 15일 날 이벤트 하겠죠?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벤트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근데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.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기대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나온다면 라메기스. 저도 라메기스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진주도 나올 것 같아 이진주도 나올 것 같았다는 예상을 했었고 전운도 나올 것 같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. 근데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앞으로 먼저 나오더라고요. 항상.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와의 각오를 안 하기 위해서 존버를 했습니다. 원래 저 뭐지? K-10호나 네스트큐 원호를 원래 뽑아야 되거든요, 제가. 근데 넘겼습니다. 이 15일을 위해. 아니, 15일날 나메기스가 나온다면 아마 다이아는 더 존버가 될 것 같네요. 더, 다이아는 더 풍족해질 것 같네요.
클론큐 3명은 언제 나옴?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클론큐도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국내는 멀었다. 14자질로 나오지 않을까.